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배드리자. 올해는 영과 진리로 생명의 주를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에 부흥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꼭 이루어질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자꾸 불씨를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경험한 것, 예배드리다 험한 꼴 당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험한 일 당한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와서 코로나 확진됐다.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죠? 요즘은 아이들 통해서 좀 확진되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약간 끝물이기도 하지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우리 예배 자체를 록다운 이제 교역자들이 걸리면서 부득이 한번 록다운했고, 초기에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코로나, COVID-19 어디로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 외에는 예약제도 하고 그랬지만 지장 없이 예배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덕분에 이제 온라인이 개설되기는 했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에 대한 불투명성을 가져왔어요. 어떤 이들은 온라인으로 열심히 드리지만 그러나 누가 예배에서 멀어졌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또 함정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란 말은 옳지 않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속전과 같은 것인데, 오늘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예배인데 회복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생명의 회복은 옳지만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멀리 했다가 또 스스로 회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배의 부흥이라는 말이 맞죠. 예배의 부흥이 있고 또 생명의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나아가고요. 이를 위해서 제가 10년 이상 된 신자들의 헌신을 요청하고 그렇게 초대했어요. 아직은 약간 반응이 미지근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10년 이상 된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앞에 선봉을 삼을 거예요. 옛날 중국 영화 보면 대장군들이 누가 씁니까? 다 할아버지들이 씁니다. 수염이 나고. 실제로 할아버지는 아닐 거예요. 좀 늙어 보여서 그렇지. 그러지만 그들이 전부 다 후방에서 집 지키고 대궐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말 타고 칼 차고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늙었다는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선봉에 설 때는 늙었다는 얘기 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봉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후방 지원이나 조금 하는, 헌금 지원이나 조금 하는 늙은 교회. 사실 쓸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앞에 나서서 앞서 달리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이곳에 부흥이 있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지혜로운 부자 말씀 가지고 잠언 1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그 13장 1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부터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구별을 어떻게 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훈계를 즐겨 듣는 사람. 그러면 잘못하면 세상의 상식으로 빠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좀 듣지. 잠언에도 있잖아. 그 얘기는 잠언의 의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몸에 좋으니까 좀 들어두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잠언이 성경에 기록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냥 사장님 말씀 잘 듣기. 그 정도에 그치지 않겠어요? 부모님, 선생님 말씀 잘 듣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늘씨앗, 생명씨앗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변명이 있는 거죠. 뭔가 바쁘고 마음이 복잡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마음밭이 내 삶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예스와 노냐를 묻는 것이지 상황과 형편이 어떠냐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면 말씀은 알아서 찾아 들어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기를 즐거워하면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받기를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죠. 영적 습관을 하고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말씀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말씀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은혜가 된다. 그래서 많은 유익이 생기고 간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습관이 되는데, 즉 기쁨이 찾아온 사람은 더 자주 기쁨이 찾아오죠. 그게 뭐냐면 길입니다. 길. 길이 발로 가는 데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도 길이 있고 생각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에 길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서 출발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자꾸 그렇게 되면서 길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취가 남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합성하면 뭐가 되겠어요? 합성하면 과제. 지혜로운 사람과 의인을 합성하면? 합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 의인? 지혜로운 의인.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내가 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미련한 사람은 삶의 길이 자꾸 좁아져요. 그래서 늘 어렵다, 안 된다. 오늘은 피곤했고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유행과 가사지. 그리고 길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협착해지고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막히고 끊기는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속사람이 쪼그라들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이제 그 길이 나중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꾸 막히고 좁아지고 끊어지고 그러면서 꼬이고 힘들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에서 출발해서 그런 사람을 잠언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이 뭐 원래부터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결국은 남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칼자국이 있고 문신이 있고 그리고 인상이 험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악인을 합성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아, 금방 아시네. 아, 역시. 네, 미련한 악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이 대조가 되는데 네,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은 지금 안 비춰지죠? 네, 고맙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 같죠? 일반 집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 얘기를 잘 들어. 그런데 이게 지금 영적인 비유를 가지고 아 새벽기도에서 따왔군요. 훌륭하죠. 어디서 따오면 그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말씀이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들게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 일장 가정에서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예, 그거 따온 건 거기서 따온 거죠. 일상적인 이야기.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의인은 적용시켜보면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은 훈련을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훈련을 좋아하죠. 우리 교회는 훈련을 좋아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좋아하고 네? 나는 말씀 받기 좋아하고 나는 훈련 받기 좋아하고요. 그렇죠? 혼자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예스, 아멘 순종하고 또 그게 습관이 되는 그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의인이라고 말한다. 지혜로운 의인 참 쉽죠. 근데 우리가 은혜 받게 있을 때는 항상 뭐냐면 아, 아니야 그거 아닐 텐데 예, 아니야 꼭 그런 거죠. 뭔가 이의제기를 하고 아인슈프로그 이의 있습니다. 늘 그렇게 말해왔잖아요. 뭔가 삐딱하고 왜냐하면 지성인이란 그런 사람이니까 쉽게 예라고 말하지 않는 아, 한번 보고요. 고민해보고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습관이죠. 그래서 늘 길이 좁죠. 선택이 어렵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을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훈계를 하지 마라. 예,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훈련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지혜로운 의인은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은 자신의 말이 열매가 되어서 그런데 지혜로운 의인은 그 말의 결과가 선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입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아요. 자기가 양식을 얻어요. 이게 지혜로운 의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잘 지키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입술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악인은 아무렇게나 입술을 벌린다고 말합니다. 음녀처럼 아무렇게나 벌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입술을 벌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말을 잘 관리하고 입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 잠언 21장 13절은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운 삶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늘 우리가 순종하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지혜로운 의인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미련한 악인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이 내적인 기준입니다. 미련한 사람도 안절부절, 뭔가 바쁘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다는 것은 이 내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늘 각성되어 있고 깨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움직여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늘 민첩하다, 그런 뜻이죠. 내적인 기준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움직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기로 따지자면 이 도박사도 굉장히 부지런하죠. 예? 카드를 섞을 때 얼마나 빨리 섞어요. 예,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뭐 게임 중독인 사람도 부지런하죠. 잠도 안 자잖아요. 예, 그리고 눈 비비고 그냥 게임. 그런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의인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예, 게으른 사람은요, 오늘 저녁에는 좀 이게 매콤한 게 먹고 싶어. 근데 게을러서 장을 안 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걸 사고 싶어서 갔는데, 예, 지갑을 놓고 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또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은행을 찾으러 갔더니 은행 기계가 또 막혀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은행을 또 가려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죠.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먹고 싶지도 않은데 미리 사놓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럴지 모르니까 돈도 찾아가지고 잔돈도 딱딱 쪼개갖고 놓고, 그러니까 또 가보니까 주차할 때라도 딱 있고, 그래서 제때 사다가 놓으니까 마음이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그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늘 제때 잘 먹으니까 식욕을 유지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에이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도 사라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풍족하지 못해요. 주여.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속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런해지십시다. 네, 지혜로운 의인이 부지런해야지. 이게 뭐 장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다 보면 뭐 현금도 안 찾아놨지, 뭐 지갑 어디 들어놨는지 모르지, 그러고 있다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델이니까. 네, 약간 찔리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네, 미련한 자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 가서 그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올바로 가는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의인이 된다는 것은 열아트 살리는 거예요. 열아트 살리는 거예요. 올바로 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가 선하기 때문에 사람을 파멸시키지 않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지만 결국은 생명나무이죠. 살리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파급효과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이제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표현이기는 해요. 복잡한 표현이긴 합니다.
이 부자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얘기도 하셨고, 또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러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부요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는 부요합니다. 목자가 우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그래서 세상적인 표현에다가 살짝 얹혀보자면 부자인데, 그냥 부자는 아니죠. 그 대신에 지혜로운 의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이면서 부자. 예,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체하여도라는 말이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뻐기듯이 그런다는 표현인데 약간 표현을 바꿉니다. 스스로 부유한 듯이 보여도, 이렇게 바꾸는 게 표현이 더 옳아요. 스스로 부자인 것 같은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뭐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모순을 가진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 가난한 듯이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많이 누릴 수 없다, 많이 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물이 많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많이 누리지 않는데 재물이 많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원래 여러분 거예요? 아니, 남의 사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여러분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남의 사인 들어가 있고 남의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은행에 들어가 있고 남의 땅에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라는 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네. 내 거라는 의식이 있을 뿐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증명이 되어 있을 뿐이죠. 만 유로를 은행에 넣었다고 만 유로를 매번 찾아 쓰는 사람은 저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약간의 그것 때문에 만족감과 그것에 그 돈이 있다는 사실에 기대어서 약간 쓸 뿐이죠. 그런데 사기꾼도 똑같이 써요. 돈이 없으면서도 거짓말하면서 똑같이 쓰고요. 돈은 원래 내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닌 돈이 내가 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가난한 듯이 보이는데, 그런데 내 것도 아닌 게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이란 원래 관리하는 것이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경제적인 수입이 생겨요. 그런데 사장님이 얘기하죠. 니들이 한 거 아니야. 회사가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으니까 우리한테 더 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이건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니들은 월급만 받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에서 같이 일해서 회사에서 이번에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굉장히 매출이 늘어났지만 그건 우리 거 아니죠. 뭐 보너스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려서도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투자하죠. 그래, 이번에는 내가 보너스를 받았으니까 니들 가고 싶은 데를 한번 여행을 갔다 오거라. 뭐 스키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사지 못했던 컴퓨터를 하나 사라.
근데 그게 사실은 내 거가 아니죠. 나한테 들어오기도 전에 토스해서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게 됐다. 아, 우리 아이를 이번에는 교환학생으로 1년간을 보내. 예. 옛날에는 뭐 한 7,000유로, 7,000불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요즘 좀 더 들겠죠? 예. 또 좋은 대로 해서 돈도 용돈도 더 주려면 더 들겠죠. 어쨌든 한 10,000유로가 들어간다. 그래서 교환학생으로 1년을 예, 10,000유로를 들여서 보낸다. 그런데 그게 내 돈 같지만 나한테는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아들한테 가지만 아들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10,000유로를 꿀꺽꿀꺽 계속 먹느냐? 안 그러죠. 그거 자기 학교나 자기가 머물 집에다가 갖다 주고 또 뭐 하는 데다 다 갖다 주죠. 예, 그 아들 그거 없어요. 그래서 어, 10,000유로나 줬는데 뭐 했니? 어, 엄마 돈 없어 나. 예, 그냥 버스만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어 그래? 그럼 얘기를 하지. 뭐 됐어요. 그냥 살면 됐지. 그러니까 예, 돈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예, 돈이란 원래 유통되는 거죠? 예, 유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부자는요 유통을 잘 시키는 사람이 부자죠. 예? 근데 어디 금고에다가 5만원짜리, 여기는 5만원짜리가 없으니까 500유로짜리로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금고에다가 탁 쌓아놔. 그럼 부자예요? 아니죠. 그게 멈춰있는 거죠. 아무도 혜택을 못 보면서 멈춰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다가 거기다 넣는 사람이 딸깍 돌아가셨어. 그럼 어떡해요? 어떡해. 그럼 큰일 나죠. 이제 여러분에다 이제 돈 숨겨놓으신 분들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거? 어디다가 이렇게 막 지도, 보물섬 지도 그려놔요? 책꽂이 어디에, 뭐 벽장 다락에, 차고 저 뒤에 어디, 에? 또 어디 있을까요? 거기를 파보고 그러면 열쇠 나오는데 에, 비밀번호 조합이 내 생일일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해서 그 다음은 뭐 할 거냐고요. 그래서 부한 듯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혜택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허당이에요. 가짜 부자예요. 예. 여러분이 집에다가 앤틱 가구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를 막 갖다 놔. 근데 아무도 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 그 자기만 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급 가구 사놓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서 안 부럽고 그럼 안심이 돼. 내가 안 사기 잘했다. 그 사람 그거 놓고서 있다가 그 주인이 딸깍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 침대가 10,000유로야. 소파가 30,000유로. 좀 더 하나요? 어쨌든요. 근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보고 거기다가 막 라면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부자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돌아다니지를 않잖아요. 돌아다녀야 뭔가가 이게 생기는데 결국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어디다가 금고 뒤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사가지고 아 땅 사놓으면 올라간다고요? 아니죠. 땅 주인이 또 딸깍 돌아가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요. 예. 이제 누군가가 관계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말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부자 자기 이름으로 뭔가가 들어왔을 때 부자처럼 보이겠지만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만 하지 그 사람 때문에 덕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무슨 사업이라도 하면 제가 축복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성도들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직원이 20명으로 늘어났지만 내 손에는 떨어지는 게 없어요. 돈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없는 게 돈이에요. 그 대신에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같이 부여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부여한 사람이지 돈이 부여... 돈은 돈이지 뭐 돈이 부여한 걸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여해지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구적인 부자예요. 지속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가 관리하는 재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이라면 많은 재물을 그 말씀에 따라 유통하고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금욕주의자거나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가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재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8절 읽었나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할 수 있으나, 즉 값주고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재물로.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협박받을 일이 없어요. 물론 그냥 게을러서 다 잃어버린 사람도 협박받을 일은 없어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아서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뭐가 없는 사람은요, 아쉬울 것도 없고 협박받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잘 유통시키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돈과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예, 사람 중에는 그것의 일시적인 혜택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 즉 횡재한 재물은 쉽게 쓰이고 바람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땅에다가 집에다가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주인이 어떻게 간다고요? 딸깍 간다고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뭐는 들어가요? 손으로 모은 것. 손으로 모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고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부지런히 일상에서 일하는 것들은요 점점 늘어간대요. 사실 점점 안 늘어가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100유로씩 해가지고 언제 늘어가겠느냐고요.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두겠느냐고요. 100유로씩 늘어가지고. 그러나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손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상적인 부의 축적, 사람들은 그것을 꿈꾸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삶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이에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고 여러분도 커피들을 대부분 좋아하시겠지만, 예, 누가 딱 오후 3시 되면 누가 딱 들고 와서 입에다가 넣고 아 하고 넣어준다고 생각해요. 그 커피가 맛있겠는지. 시려 시려. 예, 커피는 자기가 내려서 타서 먹는 게 맛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 손으로 만든 커피는 계속 늘어가느니라. 실력도 늘어가고 맛도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커피도 늘어가요. 근데 망령되이 얻은 커피는 갈수록 줄어가요. 입맛도 떨어지고 맛도 없고, 예, 재미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손으로 모은 재물은 총액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들, 또 그 부모들,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다기보다 아주 빠듯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 다 하고 이웃 다 돕고 가족들 섬기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애를 쓰고
뭐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월드컵 때 TV 앞에 앉아서 대한민국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골목에 나가서 마을 어귀까지 빗자루질도 하고 어려운 일 올 때 나가서 헌혈하고 IMF 오면 금반지 갖다 내놓고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떤 가상적인 부에 대한 환상과 그런 판타지와 그런 욕구들이 커지면서 이 세상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줘. 예, 그들은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닙니다. 절대로. 지혜로운 의인들은 부지런하고 손으로 수고하고 발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재물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뛰어난 모델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 모델이에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제가 우리 한마음께서 행한 사람이 5,000명이 되어간다. 네, 그것에 제가 감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모델이 뭐냐면요. 쪼개는 게 아니다. 쪼갠다는 것은 5,000명이 모였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약 1만 명, 뭐 많으면 2만 명까지. 뭐 다 줄여서 5,000명이라고 해요, 일단. 근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2000년 역사의 가장 상징적인 식량, 최소한의 물질이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5,000명을 먹게 나누기 위해서 5,000개로 쪼갠다. 그러면 쪼개는 순간에 흔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쪼개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마인드로는 기적이 안 돼. 예수님의 기적은 우러러 축사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줘요? 원형 그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제가 재현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보리떡 하고 딱 그냥 줘요. 우리 같으면 기적이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비나이다 뗄 테니까 그 자리 그대로 붙어. 근데 여러분 빵을 떼니까 그 자리 붙던가요 여러분? 안 붙어. 떼니까 쪼개져. 응? 해주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싸우는 거야 먹다가. 안 그래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원래 싸워요. 먹는 거 가지고. 예. 엄마는 다 내주지만 예. 아버지는 이 버릇도 보시죠. 아빠가 먹기도 전에. 예. 아빠가 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래가지고 쪼개요. 쪼개는데 예수님이 보고 있으면서 야, 그거 너무 많이 뗐다. 그거 지금 몇 개나 남았다고 그걸 이렇게 확 떼어버리면 나머지는 저는 못쓸 놈이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런데 원형을 주는 거예요. 원형을 주려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그죠? 예. 라면 한 그릇 하나 남아있는 걸 끓였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군침을 먹고 싶어? 됐어요? 그러기를 바랬는데 네. 어? 그래? 그러면 젓가락 가지고 와. 한 숟가락씩, 한 젓가락씩 먹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둘 다 아쉽지. 그러니까 너 다 먹어. 진짜요? 어, 다 먹어. 그런 말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그죠? 너 다 먹어. 근데 진짜 다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담대해야 돼. 그래서 주여 다 먹어. 그런 거죠. 우리도 지금 생활도 빠듯하고 그런데 누가 와서 신세를 지겠다고 나중에 얼굴 붉히고 안 좋아질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려면은 내가 정말 마음이 커야 돼. 그래서 오케이 해. 그런 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뒤끝이 생길지도 모르고 내가 털릴지도 모르고 내가 흠이 잡힐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담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죠. 예. 이것이 변하지 않게,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복이 변하지 않게, 그래서 원형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쏘려면요, 발전소는 훨씬 더 몇 배로, 쏘는 것보다 몇 배로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 용어로 그런 게 있죠? 예.
전기가 가기 위해서는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야 멀리까지 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떼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원형을 갖다가 던지실 수 있어요. 원형을 던지니까 5천 명한테 원형이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보리떡이 그대로 가요. 쪼개진 게 아니라 원형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쪼개가지고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살짝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자 훈련과 큐티를 나눌 수 있는 것은요 그냥 100% 다 있는 거. 우리가 90% 썼다면 10% 보태서 100%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세미나를 들으면 우리가 선물도 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아마존 쿠폰도 드리고 그리고 쌍둥이 칼도 스카프도 뭐 또 더 드릴 거 있으면 그랬더니 뭐 또 더 줄 것 없냐고. 오케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영어로 번역해서 좀 안 돼요? 오케이 예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러지만 그렇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더 부지런해야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오병이어를 하려면요 내 안에 커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굉장히 담대해야 돼요. 빼앗긴 마음이 조금이라도 쳐봤는데 야 이거 뭐 끝도 끝도 없네. 주니까 뭐 다 벗어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져 있으면요 주지를 못해요. 원형을 줄 수가 없거든요. 원형을 주려면 마음이 커야 돼. 마음이 커야 돼. 스승이 제자가 자기보다 낫기를 원한다면 스승이 커야 돼요. 근데 제자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스승이 질투가 나가지고 너는 됐어 여기까지면. 야 내가야 이거 할 때는 어마어마했지. 그러니까 맞아요. 선생님 같기는 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쪼그라드는 거야 벌써. 은사와 탤런트를 찢어갖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더 커야 되겠죠. 더 커야 되겠죠. 내 뒤에 오는 이는 내가 신들매를 들지는 못하겠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건요 예수님이 크기도 했지만 요한이 큰 거예요. 요한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 이 세상에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칭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완전하게 예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원형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에게 가고요. 그게 송신소가 멀리까지 수신을 전파를 수신할 수 있고 발전소가 멀리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기에서 플랫폼으로 원형을 300교회에게 원형을 있는 대로 가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그걸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 좋은 거 다 나눠먹고 생색만 조금 냈더라. 그리고 잔치는 자기들이 버리고 해가지고 뭐 좋은 소고기 대판약 이런 거 자기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 그냥 야채하고 남은 비빔밥 좀 비벼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더라. 그런 거 갖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제일 좋은 거 딱딱 나눠가지고 팍팍팍팍 주는데 아이고 속이 쓰려. 그러니까 내 속이 넓어야죠. 속이 넓고 그리고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가 정말 부지런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기가 어렵다 그죠? 네. 그런 부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쪼개지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풍성하고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고요. 그리고 명문가 부잣집을 이루게 될 거예요. 저도 한번 껴 있다가 떠나가겠지만 그 다음에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우리가 복음의 명문가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30대 손 들어요. 30대. 좋은 말로 할 때. 오케이. 이분들은 앞으로 꽤 있겠죠? 그죠? 예. 제가 이재원 목사님을 좋아해요. 30대가 지금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거잖아요. 예.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구는 복음의 명문가를 만들고 이 발전소는 나중에 폐업하면 안 돼요. 예. 한때는 열심히 예. 송신하고 공급해냈는데 아, 그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집에 가기도 빠듯한 그런 또다시 초라한 오두막의 디아스포라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바로 생명의 샘 그리고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지혜로운 의인의 삶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주의 교회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나무, 비전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를 꼭 맺게 하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열매를, 비전의 씨앗을 심어서 비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양육반을 하고 우리가 365일 큐티를 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아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적용과 결단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적용과 결단이. 그래서 성품의 적용, 행동의 적용 하자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성품의 적용, 행동의 적용이라고 한 것들이 대개 보니까 성품의 적용으로 가면 맞아. 그리고 행동의 적용이 없어. 그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행동의 적용이라는 말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뭐냐면 섬김의 적용. 그래서 행동의 적용은 섬기는 걸로 하자. 섬기는 걸로 하자. 여러분이 우리 여자 성도들이 그래도 좋은 백을 하나 사는 것은 바라는 바죠.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진열장에다 막 20개씩 넣고 이런 거는 원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괜찮은 거. 그래서 한 만 유로짜리를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 백 만 유로짜리. 여러분이 살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죠? 원사님 만 유로짜리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산다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살 생각이 없잖아. 그럼 만 유로 어떡할 거야? 살 생각이 없어. 근데 산다고 생각하면 만 유로가 생겼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섬기는 데 쓰면요. 섬기는 데 여러분이 보통 한번 이렇게 섬기거나 하는데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을 뭐 밥 사준다 꼭 그런 걸 떠나서 누구를 좀 위로하고 싶어요. 저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는데 회복이 됐어요. 그럴 때 어딘가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마음에 자신 없음이 생기고 뭔가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뭐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팠을 수도 있고 병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다 공개됐으니까 뭐 태민이라든지 뭐 다 아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주되 아이들에게 격려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랑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면 그래도 기본으로 50유로는 해야지 뭔가 격려가 좀 될 것 같아. 그죠? 아, 요즘 단가가 올랐어. 애들도. 근데 한 100유로 하면 애들에게 굉장히 인상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만유로 그걸 한번 우리가 섬기는 일에 결단하는데 한 100유로 든다 그러면 만유로 갖고 몇 번 섬길 수 있겠어요? 예? 몇 번? 산수가 안 되니? 100번이에요? 그죠? 100유로 10번이면 1000유로. 그렇지. 100번. 100번을 섬길 수 있잖아요. 100번. 그죠? 100번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큐티 때 뭐를 할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100만 유로짜리 하나 사는 걸로 100번 섬기자. 그러면 큐티에 100번에 섬기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섬기는 이야기. 섬기는 게 일단 100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허황한 산수가 아니라 진짜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손해나는 게 있느냐? 아, 만유로 공짜로 생겼잖아요. 백 살려다가 안 샀으니까. 그죠? 네. 근데 50유로씩 섬기면 몇 번 섬기겠어요? 200번을 섬기는 거야, 200번을. 그러니까 일생에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하지 않아.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섬김에 적용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오래 걸린다고 이제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 계신 분은 아멘 하세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겨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명문가가 될 거예요. 네? 복음의 종갓집이 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의 결단할 때마다 여러분이 애매하게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뭐 말을 쓰기는 써야 되겠고 이게 이렇게 저렇게 막 교묘하게 도망가려니까 말이 꼬이고 어렵잖아요. 그냥 깨끗이 딱 섬기는 걸로 해버리면 마음이 편하고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매번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매번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네?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들에게 복이 될 거라는 거고. 그래서 행동의 적용은 섬김의 적용으로 해보자.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경이로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섬긴 교회나 성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마음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주고 또 주고 그러는지 참 그게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 자랑하려고 그러나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하루하루 오늘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섬김의 적용을 하면서 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부요한 자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옥스퍼드의 C.S. 루이스 생가에 갔을 때 제가 제일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루이스의 책상입니다. 물론 루이스가 죽고 나서 그거 형이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가지고 나중에 루이스 파운데이션에서 그거 다 다시 다 찾아오거나 아니면 모조로 해가지고 다시 재현해놨을 뿐이에요. 아쉽죠. 그 형이 그거 아주 헐값에 다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책상이 뭐 진짜든 오리지널이든 뭐 가리지널이든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루이스가 펜으로 찍어가지고요. 복음의 편지를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썼는데 1만 통을 썼어요. 편지. 1만 통을. 복음의 편지. 그리고 상담 편지.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를 쓰는 자기가 무슨 뭐 주문하거나 뭐 자기 억울한 얘기 항의 그런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상담 편지를 1만 통을 그것도 한 페이지 이상으로 제대로 쓴 걸 1만 통을 썼거든요. 제가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메시지를 1만 통은 쓰자. 우리 일생에. 네? 그렇게 보니까 하루에 두 번을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쓰게 되면요. 하루도 안 빼고 13년 걸리면 만 통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큐티도 한 사람에게 나누면 복음의 메시지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그냥 아 기도할게요 라는 말 말고 좀 더 길게 쓰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라는 말 말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뭐 그냥 메시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이 될 만한 얘기. 제가 고도군 씨에게 안경이 저에게는 복음과 같다. 그런 것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하루에 두 통만 쓰면 14년 동안 우리가 만 통의 메시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복음은 원형이 손상되지 않고 흘러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인생이 후반전이 되니까 아쉬운 게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복음의 명문가와 종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두 번 복음의 메시지를 쓰자. 할렐루야. 예. 여기 미천이 많이 드나요? 예? 회장님 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어디 가서 MBA 하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뭐 고액 연봉을 받아야 되나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위기 속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섬김할 수 있죠. 섬김할 수 있죠. 예. 섬김에는 되게 돈이 들긴 하지만
꼭 돈이 꼭 들으리라는 법도 없죠. 그러나 들든 안 들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오병이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식탁을 베푸는 주의 교회가 된다면 열방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일터들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의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